안녕하세요. 또 다른 세상의 기적입니다. 단돈 1,000원으로 머리 가려움, 머리카락 빠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초간단 샴푸, 이것으로 꼭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늘 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이게 바로 도보 비늘입니다. 이게 바로 뷰티바 비누입니다. 사람의 피부는 약산성이라 세안제도 약산성 제품을 써줘야 합니다. 약산성 비누는 중성 비누라고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중성 비누 도보입니다. 도보는 비누가 아니라 뷰티바입니다. 도보 뷰티바는 정확한 명칭은 도보 센서티브 뷰티바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올인원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그 도보 뷰티바입니다. 비누가 아니라 왜 뷰티바일까요? 고형 크렌즈라고 보면 돼서 샴푸 대신 바디 크렌즈 대신 사용하셔도 됩니다. 처음 사용하신 분들은 강한 계면 활성제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알칼리성 비누가 아니라서 미끌미끌하고 사용감이 다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4주 정도 사용해 봤습니다. 도보 뷰티바는 거품이 많이 나고 정말 순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점은 순한 성분의 중성 비늘로 당김이 덜하고 촉촉합니다. 아쉬운 점은 쉽게 물러진다입니다. 보드득하게 기름기가 싹 지워지는 느낌, 강한 알칼리성 비누에 익숙하신 분들에게 도보 뷰티바의 사용감이 어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수입되는 도보 뷰티바는 독일산이라고 합니다. 지인이 미국산 성분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 생산되는 독일산 제품도 미국산의 성분과 동일하다 하니 독일산으로 사용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보니 머리 결과 색이 선명합니다. 직접 더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매일 쓰는 비누만큼 가성비 좋고 좋은 성분으로 피부의 보습과 건강을 위해서 도보 뷰티바를 꾸준히 써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머리 빠지는 게 걱정인 사람, 두피 트러블이 자주 나는 사람, 비듬이 많은 사람, 무슨 샴푸라서도 안 맞는 사람에게는 도보 뷰티바를 추천합니다. 한 번쯤 도전해도 손해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올라갈 때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세요. 내려갈 때 그들을 다시 만나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려운 문제에 맞서고 있는 사람에게 힘내라 말을 하기가 두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누구보다 힘을 내고 있을 테니까.